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 수리가 총상을 입고 구조됐지만 결국 안락사됐습니다. 이처럼 겨울철을 맞아서 멸종위기 종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전남 신안에서 구조된 1급 멸종 위기종 흰꼬리 수리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밀렵꾼이 쏜 총에 맞아 다리와 날개를 크게 다쳤고 결국 안락사됐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국제적 보호종인 탓에 냉동 상태로 보관 중이며 문화재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개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다리 같은 경우는 신경 손상이 같이 발생해서 영구 장애를 입은 상태였고, 그래서 야생에서의 생존이 더 이상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멸종위기 2급인 독수리는 가슴뼈가 만져질 정도로 야위였습니다. 날개를 다친 데다 한파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주린 채 고속도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상처가 깊어 치료를 받고 회복되더라도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멸종위기종인 큰 고니와 매, 수리부엉이도 사고를 당하거나 탈진한 상태로 발견돼 입원실 한쪽을 차지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야생동물이 먹이 활동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민가주의로 많이 내려와서 또는 차량 충돌이라든지 창문 충돌 등에 의해서 많은 야생동물이 구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만 지난해보다 150여 마리 늘어난 6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구조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